북한 정권이 오는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망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했습니다. 당장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거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 조성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북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더 이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주요 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넉 달여 앞둔 미국 대선에 대해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추가적인 외교 돌파구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정전 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종전 선언 등의 구상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과 북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할 경우 뒤집힐 수 있으며, 미국의 최근 경제 위기 심화로 그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도 앞서 VOA에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has indicated zer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I don't see any diplomatic effort with North Korea started again until after the election. 피치 솔루션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자신들에게 훨씬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과 화해를 모색한 역대 미 대통령이 없으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회동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웠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의 취소나 축소,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언급은 모두 북한 정권의 오랜 요구사항이란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시작하면 업적 쌓기로 북핵 관련 일괄 타결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북한의 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동맹 체계를 강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훨씬 더 중시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일괄 타결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북한의 상징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자제하고 있는 점, 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했지만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북한이 기대하는 본질적인 것보다 스타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서 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에 유리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유지한 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중국으로부터 더 큰 지원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